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우리 집 강아지가 세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하루야, 이리 와봐. 우리 하루는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제일 작은 강아지 하루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밖에다가 이렇게 나가서 놀고 와 했더니 이렇게 그늘만 찾아다니면서 지금 놀고 있어요. 더우니까요. 오로지 그늘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집에 가져가면 또 싫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 하루 그냥 숨 헐렁헐렁 하면서도 절대 집에는 안 들어간답니다. 이제 깜깜해져야 들어온답니다. 우리 하루이고요.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우리 강산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누구냐면 강산이에요. 강산이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 집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강산이가 시원하게 굴을 파놨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강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산아! 강산이 더위 이기는 법이랍니다. 강산이 더워서 이렇게 굴을 파놓고 이렇게 우리 강산이 여기서 쉬어. 어머,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서워. 강산이 이렇게 저를 보니 반갑다고 쫓아왔어요. 아이고, 너무 무서워. 강산이 힘이 세서요. 제가 강산이가 밀면 제가 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 강산이 반갑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강산이 얼굴입니다. 강산이 지금 다 온통 마사지가 됐어요. 무슨 마사지냐면 항토 마사지입니다. 항토 마사지. 강산이 지금 항토 마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온통 항토 마사지. 몸이 항토 마사지. 강산이 안녕. 강산이 안녕. 강산이 안녕. 강산이 좋아? 강산이 더워? 요즘에 많이 더워? 아이고, 많이 덥구나. 많이 덥구나. 우리 강산이 하루 보고 신났어요. 신나 지금. 우리 강산이 하루 보고 신났어요. 지금 강산이는 온통 지금 마사지가 되어 있네요. 강산이 집이에요. 우리 강산이가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느냐면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이, 또 강산이 금방 쫓아올 건데요. 강산이 저기서 물 먹고 있는데 여기 강산이 집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강산이가 여기다 굴을 파놨어요. 그래갖고 그늘을 만들어서 강산이 집을 이렇게 지금 강산이가 살고 있답니다. 보이신가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가서 시원하니 굴을 파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땅굴이 땅굴. 강산아. 강산이 물 먹고 있어? 강산이 물 먹고 있어? 우리 까망이입니다. 까망이 예쁘죠? 까망이는 이렇게 그늘에서 잘 쉬고 있어요. 참 순한 애예요, 까망이는. 우리 강산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까망아, 이리 보자. 까망이 이리 봐봐. 이리 보자. 까망, 안녕. 꽃님들도 안녕입니다.